둘, 셋. 여러분, 한국은 정말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제 꿈을 찾아서 우선 비싸요. 정말 비싸요. 교환학생이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세니의 세상. 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니입니다.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 네, 제가 교환학생을 간다, 미국에 간다 말씀을 드린 이래로 정말 꾸준히 많은 분들께서 DM이랑 댓글로 문의를 주셨던 바로 그 컨텐츠, 그 컨텐츠, 맞습니다, 그 컨텐츠 드디어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교환학생, 유학, 미국 생활, 미국 대학에 관련된 Q&A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0일 하루 동안 제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받았어서 조금 더 질문을 받을까 하다가 그냥 하루만 열어놓고 닫게 됐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이 컨텐츠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좀 해보고 뭔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질문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10월 중순이 됐으니 미국에서 생활한 지 딱 두 달이 되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이 딱 적절할 때다 싶어서 이제야 이 컨텐츠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겉절미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고고링! 참고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저희 연세대학교 UC 버클리, 그 다음에 버클리 시티, 캘리포니아 기준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말씀드리는 게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구글이나 뭐 본인 학교 국제처나 아니면 담당처에다가 연락을 하시거나 홈페이지 같은 데를 꼭 찾아보셔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고잉! 자, 첫 번째! 교환학생은 어떻게 가게 되었나요? 우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교환학생을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독일에서 다니면서 별로 해외 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로망이나 바람이 딱히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한국 대학에 대한 로망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뭐 외국에서 나가서 살겠다 이런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저는 독일에서도 외국 대학을 지원을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한국에서 살 생각이었으니까. 그러면 뭐 1학년 때 진짜 즐겁게 잘 보내고 2학년 1학기 때 또 뭐 되게 막 신촌 생활 즐겁고 이러고 잘 보내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 뭔가 내 인생에 갑자기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뭔가 삶이 되게 무료하고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이 계속되고 뭔가 지루해진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발견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나의 삶에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환학생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한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 쌓고 입시 준비하고 이러느라 사실 해외 생활이라고 하기 뭐한 해외 생활을 했어요. 좀 한국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 공부만 하고 이랬기 때문에 파티, 프롬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갔거든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뭔가 이번에는 진짜 외국 친구들과 함께 뭐 파티도 가보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이런 걸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고 교환학생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1번 질문의 좀 sub question 같은 건데 2번 질문이라고 합시다. 2번 질문, 왜 가셨나요? 왜 갔냐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교환학생 왜 가? 아니면은 나는 별로 갈 생각 없는데 언니는 왜 가요? 제가 뭐 가면 좋나요? 이런 차원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니면은 제가 해외에서 이 젊음과 자유로움을 100% 느끼면서 살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야 뭐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해외에서 살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젊고 아름답고 창창하진 않을 테니 뭔가 학생 신분이 어쨌든 가장 자유롭잖아요. 공부만 하면 되니까. 뿐만 아니라 뭐 제가 영어TV 하면서 되게 언니 오빠들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됐잖아요. 1학년 때부터 막 3, 4학년 뭐 복학생 언니 오빠들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주구장창 언니들, 언니 오빠들이 교환학생 꼭 가라, 교환학생이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서 뭔가 교환학생 가면 괜찮겠네 라는 생각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거창한 이유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것보다는 뭔가 외국에서 여행 다니면서 놀면서 뭔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시야를 조금 더 넓히고 싶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3, 4학년 때 취준 많이 하느라 안 가는데 왜 갔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교환을 안 가고 이제 뭐 좀 뒤처지지 않게 좀 빠르게 졸업을 해서 취준을 하는 것보다는 교환학생을 가가지고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제 꿈을 찾아서 나가는 게 뭔가 제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이 시간을 교환학생이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칼졸하고 바로 취업하고 이게 본인 인생의 목표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를 한심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제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두 달밖에 안 지냈는데도 정말 많이 배웠고 전 달라졌어요. 목표 이시 취준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목표가 없고 꿈이 없다고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목표 없이 취준을 하면서 뭔가 한국에서 집안에서 썩느니 차라리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내 목표를 먼저 찾고자 하는 바람에 교환학생을 가게 된 겁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할까요? 자, 그리고 학교. 저희 학교는 연계된 학교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좋은 학교 하면은 뭐 University of Pennsylvania, NYU 등도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어떻게 정해주냐면 토플 점수랑 그다음에 학점을 환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1, 2, 3지망, 4지망 쭈르륵 써요. 그럼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1지망에 UPenn 쓰고 2지망에 NYU 쓰고 3지망에 뭐 UC 이렇게 썼는데, 저보다 점수가 더 좋은 애가 저랑 똑같이 썼으면 그 친구는 UPenn에 들어가고, 저는 뭐 같은 대학을 썼는데 점수가 뭐 이 학생이 더 높다고 하면 이 학생에게 priority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가 결정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토플 점수가 그렇게 잘 안 나왔고 학점도 그렇게 막 NYU UPenn을 갈 정도로 좋은 학점이 아니었어서, 그런데 가려면 토플 거의 만점에 뭐 학점도 진짜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근데 좋은 학교는 가고 싶었기 때문에 UC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UC는 진짜 많이 뽑거든요. University of California에 뽑혔으면 University of California Exchange 팀에서 이제 학생들을 어느 캠퍼스로 보낼지 배정을 해요. 그거는 이제 랜덤인데 자소서도 쓰고 스펙도 제출하고 그러면서 랜덤이 되는 거예요. UC 내에서는 랜덤이니까 뭐 UC 버클리나 뭐 UC LA 같이 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해서 1지망에 UC 버클리, 2지망에 UC LA를 썼고 3지망에 UC 얼바인을 썼는데, 운 좋게도 제 첫 번째 지망이었던 UC 버클리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굳이 왜 미국이었냐? 는 이제 제가 독일에서 산 경험이 있어서, 독일 살 때 제가 유럽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럽 여행을 꼭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럽으로 교환을 가면 여행하러 가는 거고, 미국으로 교환 가면 여행 플러스 살러 가는 거다. 여행보다는 해외에서 사는 경험, 그거를 원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년을 가게 된 이유는 저희는 한 학기 혹은 1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갈 거 뭐 내가 6개월 가나 1년 가나 길게 보면 거기서 거긴데, 이왕 갈 거 길게 1년 가서 좀 더 내 인생의 황금기를 더 길게 누리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실 한국에서 평생 100년 산다고 치면 1년 미국에서 사는 건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지금은 되게 막 6개월 더 가면은 뭔가 제 또래들보다 훨씬 뒤처지는 것 같고 다들 취준하고 다 학점 따내고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근데 인생 길게 봅시다. 우리 100세 인생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면 우리 나중에 늙으면 150세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교환학생을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뭐가 필요한가요? 자, 이거는 모두 다른데 일단 통상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모두 미국 기준이에요. 첫 번째, 비자. 비자는 J1 비자 아니면 F1 비자 로 발급을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돈. 당연히 필요하죠. 돈 없으면은 솔직히 교환학생 유학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이제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알바나 과외 하면서 돈을 모아서 다음 학기에 교환 가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필요할 것들은 이제 뭐 국제 운전 면허증, 통장 개설, 뭐 핸드폰 새로 가서 개통하는 거, 짐 붙이기, 집 구하기 뭐 등등. 이 정도가 가장 교환학생 가기 위해 펀디멘털하게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환학생에 직접 가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때 가서
본인들이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겠지. 갈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분들께 뭐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네 번째, 교환학생과 유학의 차이는 뭔가요? 이제 교환학생과 유학의 차이는 학비에 있어요. 자, 교환학생은 우리 학교 연세대학교와 UC 버클리가 연계를 맺어요. 연세대학교에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좀 보낼 테니까 너네도 학생들 좀 보내 이러면 이제 그래 너네 학생 보내 우리도 학생 보낼게 이래가지고 서로 여기에 있는 캠퍼스의 학생들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는 학비로 UC 버클리에 다니는 거고 UC 버클리에 가서 만약 연세대학교로 교환을 간다 UC 버클리에다가 학비를 내고 연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 학비를 내고 UC 버클리에 재학 중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는 돈은 이제 생활비가 다예요. 그래서 학교 관련된 돈 내는 건 거의 학비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내는 거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은 말 그대로 진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내가 외국인 신분으로 모든 학비 다 내고 모든 생활비 다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이제 그냥 대학을 여기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거고 저는 대학은 연세대학교지만 UC 버클리에 비지터로 온 거예요. 저는 UC 버클리에서 학위나 이런 걸 받진 않거든요. 첫 번째, 짐은 어떻게 붙이셨나요? 경유 안 하고 직항을 타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이런 쪽으로 가면은 23kg짜리 두 개를 허락을 해요. 대한항공 기준. 아시아나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3kg짜리 두 개랑 기내 캐리어 10kg짜리 하나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한데 저는 기내 캐리어 하나, 23kg짜리 하나 그리고 하나는 초과 용량을 해서 30kg짜리 하나를 들고 왔어요. 겨울옷들 빼고 모두 챙겼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겨울옷이랑 뭐 여러 가지 제가 놓고 온 물품들 좀 챙겨서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거 한 15kg 해서 선박으로 짐을 붙였어요. 그게 한 6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집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숙사, 자취, 홈스테이나 서블렛. 자, 먼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숙사예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밥을 먹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곳에서 잠을 자고 샤워를 하고 그래서 내가 치워야 할 거나 뭐 내가 해결해야 할 거는 내 방, 공간 뿐인 거죠. 가장 많이들 선택을 해요, 기숙사를. 왜냐면 학교랑도 가깝고 친구들 사귀기도 편하고 밥도 주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기숙사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달에 2,000불인 거예요. 2,000불인데 두 명이서 같이 방을 써야 되고 공용 화장실에 아니 무슨 한 달에 220만 원을 내면서 두 명이서 지내는 방을 지내냐 차라리 그 돈이면은 자취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자취랑 저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혹시 기숙사 생활 해봤으니까 저는 인싸 기질이 타고나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두 번째는 자취인데 이제 저는 자취를 어떻게 구했냐면 Berkeley Off Campus Housing이라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본인이 가는 학교 Off Campus Housing 그룹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제 조건들을 썼죠. 저는 뭐 한 달에 얼마 그리고 최대 몇 명이 같이 쓰는 집 그리고 저는 혼자 방을 썼으면 좋겠고 female only 뭐 이런 기준들을 이렇게 써서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연락이 왔죠. 이제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를 구하시는 분들께 한국인 분이 연락을 주셔서 그분과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네, 저 하우스메이트 할까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집을 같이 구하게 돼서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방 3개는 이제 각각 방 하나씩 쓰고 있고 학교에서 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을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한 달에 제 방이 $1,200예요. 저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곳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버클리 근방에 조금만 좋은 집, 그러니까 조금만 괜찮은 집에 살려고 하면 1,400, 1,500은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싸게 가성비 좋은 집을 구한 편이긴 해요. 자, 세 번째는 서블렛이나 홈스테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는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서블렛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에 방 하나 내어주셔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 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가 아는 사람은 뭐 집사님네 집에 사는 친구도 있고 그냥 아니면은 그런 서블렛 그런 거 구해가지고 사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비용.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을 게 비용. 우선 비싸요. 정말 비싸요. 정말 비싸요. 미국에서의 삶은 집 나가면 진짜 다 돈이에요. 그런 시골 동네로 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이제 학교가 큰 좀 번화한 동네 그리고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보스턴 같이 좀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가면 정말 특히나 학교 근처면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싸고 생활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나 미국. 비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막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으로 아껴 쓰는 편은 아니고 쓸 때 쓰되 낭비하는 편은 아니에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적당히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한다는 기준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기준은 다른 거 아시죠? 자신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자, 우선 총 비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총 3,500만 원을 모았어요. 1년 동안 오는 거를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돈을 모아서 왔기 때문에 목돈으로 3,500만 원이 있었던 거여서 한 번에 이제 1,000만 원씩 아빠한테,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아빠한테 1,000만 원을 보내서 아빠가 저의 그 미국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그러니까 한 10,000불을 맞춰서 보내줍니다. 이제 그게 다 떨어지면 또 아빠한테 돈 보내서 10,000불 오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돈을 받고 있어요. 교환학생이나 유학원 친구들 보니까 대부분 달 단위로 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두 달 지내본 결과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 두 달은 여러모로 이제 돈 나갈 때가 많아서 돈을 많이 쓴 편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한 달에 2,000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교환학생이 기간 좀 다 지나고 나면은 한번 제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한 달 생활비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집값이에요. 집값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1,300불이고 이제 핸드폰 비용, 집 인터넷 비용,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기, 물 이런 거, 가스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것들 합쳐서 한 달에 200달러 정도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1,500달러죠? 아, 그러고 이제 한 달에 장 보면은 1,150에서 200달러 정도 나와요. 여기가 물가가 되게 싸요. 근데 제가 한식을 먹다 보니까 한국 마트에 가서 또 2-3주에 한번 장을 보는데 한번 장을 보면 한 60-70달러? 80달러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한 달에 150에서 200달러 정도 장 보는 비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을 한번 해봅시다. 1,300달러, 200달러, 그 다음에 넉넉잡아 200달러면 지금까지 얼마? 1,700달러죠.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이랑 만나고 놀러 다니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우버 타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 3,400불. 그럼 총 얼마? 2,000불. 여행을 다니면 제가 한번 여행 다닐 때 막 많이 쓰면은 1,000불까지도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잘 안 쓰고 이제 제가 뭐 한 달에 저번에 LA 갔을 때 한 500불 정도 쓴 거 보니까 뭐 한 달에 두 번 여행 간다고 치면은 한 달에 1,000불을 쓰는 거죠. 근데 여행을 안 갈 때도 있겠죠?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여행을 몰아서 가죠. 그럼 그때 돈을 왕창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 평균을 내보면 한 달에 2-3천불, 최대한 3천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취생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기숙사 같은 데는 침대나 책상 이런 게 있지만 그 점이 좀 안 좋아요. 자취생들은 아마존 베이직이나 이케아 같은 데서 가장 저렴한 책상, 가구 이런 거를 사도 저는 한 500-70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매트리스 사고 이러면서. 그리고 학교 초반에 이제 학교 보험이라든가 학교 관련된 돈 이거저거 내다 보니까 그것도 500불. 다 돈이야. 다 돈. 정말 여러분 진짜 저 그지대서 한국 돌아가겠어요. 그지대서. 그리고 학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학교 학비 저는 지금 한 학기 400 얼마인가? 말고는 정말. 아홉 번째, 친구는 어떻게 사귀었나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냐고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다 똑같죠. 자주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저희 룸메들도 저랑 친하고 그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친구들이 파티를 한다 하면은 그 파티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런 식으로 친구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인맥이 점점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그 파티에서 만난 친구랑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또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밥을 먹자고 하는데 그 친구의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친해지는 거죠. 제가 뭐 한국인들 편해서 막 한국인들만 사귀고 아니면 한국인 친구들 만들기 싫어서 외국인만 사귀고 이런 게 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친구 어떻게 됐어요? 한 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인 친구를 사귈 때나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때나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 이런 데서 잘 못 보셔서 아마 제가 어떻게 외국인하고만 친구를 지내냐라고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사람을 가려서 사귀거나 그러진 않고 저는 모두와 친하고 그냥 한국에서처럼 먼저 말 걸고 대화하고 공통점 찾고 호떡자 얘기하고 등등등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열 번째,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차이점. 아, 일단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은 좀 토론 위주의 수업이라고 하면 한국 대학은 뭔가 고등학교 교육 방식의 연장선이지만 전공 공부를 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권 젠더에 엄청 관대하고 존중하는 나라라는 게 이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도서관 화장실이 올 젠더 화장실이라든가 뭐 처음에 이제 OT 때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떤 성별로 지칭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지만 남자로 지칭을 하고 싶다 하면은 Hi, my name is Seyoung or I go for he, him 뭐 이런 식으로 pronoun을 얘기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 대학과 다르다는 점 11번째, 학점 제도 일반 학생들은 일반 여기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한국이랑 학점 제도가 굉장히 비슷해요 GPA 4.3 만점에 A+A, A0, A- 쭈쭈쭈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이잖아요 교환학생들은 대부분 확실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 학점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C 이상 받으면 패스로 들어갑니다 또 전공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뭐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저도 아직 그 부분은 잘 몰라요 왜냐면 저는 아직 한국에 갈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자 12번째 장점과 단점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뭔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뭔가 다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열심히 다니고 입시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에 온 친구들 여기는 뭐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요 저처럼 해외에서 여러 군데에서 생활을 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미군 다녀온 친구도 있고 뭐 세상에 못 해볼 경험을 해본 친구도 있고 뭔가 그런 되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 뭔가 그런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대화를 나누면서 아 진짜 이런 세계도 있구나 뭔가 제가 살던 세상이 굉장히 좁았다는 거를 느끼면서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돼요 이런 게 이제 뭔가 제 경험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 인 것 같아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한국에서는 학교 문제, 취업 걱정 친구 고민도 내 고민, 연예인 걱정 학점 관리 등등 생각해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밤에 잘 때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여기는 일단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건 나 제 단점이랑 이어지긴 하지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그렇게 관리해야 될 학점도 없고 모두 새로운 사람들이고 남 눈치 신경 안 써도 되고 뭔가 취업도 미래 얘기고 이렇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나 혼자예요 모든 걸 나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고 모든 걸 나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시간이 계속 생겨요 진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할 때 즐겁고 뭐 진짜 하다못해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쿠키류를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 어떤 상황에서 여유를 즐기는지 등등 되게 사소한 것부터 모든 걸 되게 차근차근 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배운달까? 그러면서 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모든 고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점 저는 그게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들이 많고 키 큰 사람들이 많고 눈이 즐겁고 멋대로 살아도 되고 이제 신경 쓸 것도 없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유롭고 시간이 많아지는 거 등등등 자 단점! 단점도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여기 사는 게 좋기만 하겠어요 진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몸 보고 싶고 그리고 솔직히 혼자 한 두 달 정도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일상에 있었던 공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내 주변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저의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 같은 존재들 특히 여기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뭔가 한국인들만이 이렇게 통하는 소울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완전 100% 깊이 친해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친한 친구를 뽑으라고 하면은 외국인 친구도 한 명 있지만 제 친구이자 저희 룸메이트인 친구랑 가장 친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친한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학교 끝나고 엽떡 마라탕 먹으러 다니던 그런 것들이 좀 그리운 점? 그런 일상들이 그리워요 그래서 좀 보고 싶다는 점? 보고 싶어 두 번째는 불편한 점이 많아요 삶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한국은 정말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자, 교통 좋지, 치안 좋지, 사람들 착하지, 길거리 냄새 안 나지, 깨끗하지, 24시간 운영하는 곳 많지, 음식 맛있지, 놀 거 많지. 반대로 여기는 교통 일단 쓰레기고요. 저희 동네는 교통이 좋은 편인데도 한국의 시골 수준이에요. 치안 최악이지. 일단 여기 총 들고 다녀요, 여러분. 총. LA 다운타운, 한인타운 이런 데서는 총기 사건이 나도 뉴스에도 안 난대요. 너무 자주 일어나서.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한국 똑같긴 하지만 한국은 전체적으로 뭐 택배를 문 앞에 놓는다든가 카페에다가 노트북 두고 갈 수 있는 이런 뭔가 시민성이 여기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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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오줌 냄새, 대마 냄새 진짜 오져요. 왜냐면 노숙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길거리도 너무 더럽고. 그리고 단점 세 번째, 느려요. 인터넷 느려요. 한국에서는 제가 업로드할 때 15분 걸렸다면 여긴 3시간 걸려요. 자, 13번째, 미국 와서 충격적이었던 점. 일단 노숙자가 정말 많아요. 제가 예전에 기사인가 읽었는데 미국 언론에서 절대 안 비치는 게 텐트촌이라고 해요. 텐트촌 노숙자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냥 진짜 특히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노상방뇨를 하고 이러니까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문화를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엄청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모두를 존중해주는 국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주바주, 도시 바이 도시, 학교 바이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열에 다섯은 노브라. 성소수자인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저를 만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본인이 바이섹슈얼이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고, 모든 곳에 이런 비건용 음식, 음료들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솔직히 저는 소수자들을 되게 존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데서 보고 배우면은 아무래도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계 사람들 정말 많아요. 교포든지 아니면 유학생이든지 어쨌든 저희 학교는 일단 50%가 아시아인이래요. 전 처음에 여기 버클리 왔을 때 진짜 길 가면서 열에 한 3, 4은 아시아 사람이라 가지고 나 지금 차이나타운에 있는 거야? 미국에 있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자, 네 번째. 그리고 있을 거는 충격은 아닌데 그냥 놀랬던 점? 정말 있을 거 다 있어요. 저희 학교 여기 근처에 노래방도 있고 한인 마트도 있고 한국 식당도 많고 굉장히 그냥 사실 한국인들이랑 놀면은 제가 한국에 있는 건지 미국에 있는 건지도 잘 헷갈릴 만큼 진짜 한국 같아요. 한국 술집도 많고. 14번째, 인종차별. 전 아직까지 인종차별을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저희 도시가 워낙 대학 도시이기도 하고 아시아계 인간들이 50%나 차지하는 동네이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바이주 도시바이 도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 친구 중에 더블린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어느 좀 조용한 시골 도시로 교환학생을 갔대요. 근데 거기서 그 아이가 인도애였는데 너무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진짜 너무 불쾌하고 살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한 학기 다 못 채우고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바이주 도시바이 도시, 학교바이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미리 많이 알아보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종차별 못 견디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곳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자, 16번째 마지막입니다. 언니 자동차 안 사요? 자동차 필요해요? 일단 이것도 주바이주 도시바이 도시, 나라바이 나라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는 있는 게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괜히 포드가 처음에 대량 생산을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동차가 필요한 국가예요. 원래 동네가 작으면 작을수록 나라 땅덩어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교통 1위잖아요. 제가 거기 살다 와서 한국 살다 와서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가 그나마 좀 작은 동네고 학생들 많고 학교 근처다 보니까 교통편이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땅덩어리가 넓은 LA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엄청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고 교통편 딱히 없어. 그래서 이번에 LA 여행하면서 여기 살려면 진짜 차가 있어야겠구나 싶었어요. 소카, 그러니까 사우던 캘리포니아에서 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차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촬영분만 1시간 떠들었네요. 과연 이거를 내가 편집을 하면 몇 분이 될까? 어쨌든 이렇게 교환학생 유학, 대학 생활, 미국 대학, 미국 생활에 대한 Q&A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점들에 대한 답변이 좀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나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중간고사 영상입니다. 중간고사 오늘 끝났어요. 여러분 안녕.